어서오세요. 여긴 이수현 오피셜.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현입니다.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정말 덥네요. 정말 더운 여름이에요. 바캉스 아이템 추천을 했었잖아요. 촬영 이후로 굉장한 현타가 왔어요. 왜 나는 바캉스를 가지 않았는가? 왜 나는 올 여름에 아무데도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컨텐츠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수악여행. 수현이와 함께하는 음악여행인데요. 굉장히 감격이스러웠어요. 근데 심지어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정말 잘 맞는 광고주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호텔 예약 어플 여기 어때요? 최고의 호텔 앱이 다른 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완벽했다. 다행이다. 어딜 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요? 네. 문제 없어요. 여기 어때요? 함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가야 되는 날짜가 8월 3일, 4일이에요. 또 8월 3일, 4일이 극성수기여가지고. 아, 맞네. 풀부킹이 되어 있으니까. 영종도라고 혹시 아세요?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근데 그 옆에 용유도라고 있어요. 용유도에 네스트 호텔이라고 그 인스타에서 2030 여성들에게 되게 좀 핫한? 5등급, 4등급?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아니면 어플에 볼까? 들어가서 자리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자. 자, 일단 해봅시다. 여기 일단 딱 키면은 프리미엄 블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난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 하면 무조건 약간 고급진 거 알죠? 네스트 호텔이라고요? 5성급이에요. 5성급 호텔. 너무 좋다. 그럼 거기로 예약할까요? 네. 해외 호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스타트로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도 약간 노려볼 수 있는. 너무 좋다. 해외도 있어, 해외도. 해외 항공도 있어. 신거 아니야? 해외 항공, 해외 숙소도 있고. 괌. 해외로 가고 싶은데요, 피디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비행기다. 아, 여기 보안급주지. 우와. 오늘이 드디어 수악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일단 오늘의 여행 계획은 말이죠, 요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트를 좀 타고 바다를 볼 거고요. 밥을 먹고 호텔을 마음껏 즐겨보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즐겨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와, 이게 인천이라고? 그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이런 곳에서 걸어가서 요트 탑승해서 어쨌든 어사노에서 뮤직비디오 찍을 때가 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들어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와. 좋네, 좋네. 와. 배가 돌아가는, 잠시만. 잠깐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아, 배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오! 우와! 10년간 무수했다. 아니, 이렇게 멋진 그림인데 뭐 하나 따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곳에서 사실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제 노래 중에서 뱃노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끼는
잠깐만 여기 요트잖아 근데 이렇게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엔 여기 너무 럭셔리한 것 같아. 큰 걸로 바꿉시다. 굉장한 또 CM송 하나가 돌아다니던데 그건 한번 불러볼까?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세미와 여행 어때 바다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땐 여기 어때 여행할 땐 여기 어때 수압 여행 여기 어때와 함께합니다. 여행할 땐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사랑해요. 덕분에 요트도 타요. 와 바다예요. 바다냐? 서해 바다 이런 곳이 이런 스팟이 있습니다. 해양성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눈부셔. 너무 눈부셔. 너무 눈부셔. 어쨌든 여기서 약간 피크닉 감성을 내면서 몇 컷 레전드 컷을 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지나가시는 게 살짝만. 우와. 죽여요, 죽여요? 감독님 죽여요? 여러분 쯔쯔 가무시 조심하세요. 배가 고프니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 해산물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도 찾아보니까 해산물밖에 없었어요. 그만! 나 못 먹는단 말이야. 보물같이 찾아낸 정갈한 한상이 나오는 그런 한식집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갈 거고요. 아 더워. 멈춰. 더비 멈춰. 짜잔. 와 냄새가 죽이는데? 그럼 나는 이것부터. 익히면 상관없는 거예요? 네. 아 여기 튀김 맛집이에요. 아직 본식 나오기도 전에 튀김들이 너무 맛있어요. 매운박 튀김 너무 맛있고 새우 튀김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이거 뭐야? 비주얼 뭐야? 아니 비주얼 뭐예요? 미쳤어 미쳤어. 이거 한 입을 먹어야 돼. 전 김밥. 네? 안 해주지 마세요. 네 안 해요. 저 아니에요. 저희 그런 촬영장 아니고요. 아 피디님 그거 왜 먹어요? 왔다 드디어. 와 튀김가루 넣어주신 거야? 감동이다 진짜. 맛있어.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호텔이에요 저희가. 나도 얼핏 보여요 얼핏. 어디요? 살짝. 누님 얼마나 좋아해요. 배부르게 너무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저희는 이제 호텔로 갑니다. 키를 꽂으면 오! 미리리리.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여기 이렇게 미니바. 소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드.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이 광경을 보는 거지. 역시 오션뷰를 선택하기 잘했어. 아니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귀엽던데요? 여기
아니 여기를 열면 보이세요? 여기 샤워실 겸 이렇게 삼각으로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기 창문 열면 이제 오션뷰 바다를 보면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머 소금도 있어. 사이 소금도 있어. 벌써부터 그냥 구경만 했는데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와우.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잘 놀았고요. 저는 촬영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휴가를 보냈습니다. 집에 가야 되고요. 너무 슬프고요. 어쨌든 우리의 첫 번째 수학여행 성공적. 앞으로도 수학여행 컨텐츠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 취소 안 돼요. 됐지? 5분 정도 남았어요. 헌정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여름 어디서든 해야 돼, 그쵸? 뭐, 상황은 또 모르는 거야.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수연이와 여행 어때 바다 어때 여기 어때